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또다시 호남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까지 이제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승부수를 던져야 하는 상황인데요.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내일 광주 전남을 찾습니다. 순천과 광주, 목포를 차례대로 방문해서 지지층 확산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문 후보 측은 호남에서도 이제 승기를 잡았다고 보고 준비된 대통령이란 점을 부각시켜서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낸다는 전략입니다. 반문 정서를 해소하는데도 계속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문 후보가 그동안 여러 차례 암시한 호남 총리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영남이 아닌 분을 총리로 모시겠습니다. 염두에 이미 두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는 국민 대통합정부 구성을 승부수로 띄웠습니다. 대한민국 위기 극복을 위한 강력한 개혁 공동정부를 세우겠습니다. 말만 하고 싸움만 하는 정치의 시대를 끝내겠습니다. 최근 지지율이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상황에서 새 정치를 외쳤던 초심으로 돌아가 반등을 시도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특히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을 역전의 출발지로 삼기 위해서 다음 주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호남을 다시 찾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선 때 3당 체제를 만들어준 호남에서 지지세를 다시 확산시킨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어떤 카드를 승부수로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군수입니다.